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사랑 영화들 한번 녹음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기독 시리즈 하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조만간 다시 기독 시리즈도 재개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이 영화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예전부터 이 영화 평가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보지는 않고 있었는데 녹음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녹음 안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목소리가 힘이 없어도 네, 말이 잘안 나와도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6년에 3월 1일에 개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2분짜리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이죠. 여기 남녀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자가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이제 매춘부입니다. 성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는 LA에 있다가 포주로부터 도망쳐서 라스베거스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라스베거스로 이사를 와서도 포주한테 다시 걸려가지고 네, 좀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여하튼간에 좀 청소년이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영화이죠. 야한 장면이 꽤 나옵니다.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뭐 보면서 그렇게 뭐 아주 야한 느낌 이런 거는 들진 않았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장면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장면도 나오고 또 영화 거의 결말부쯤에 가면은 네, 좀센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장면 연출에 대해서 여성주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죠. 여하튼간에 선정성과 폭력성 면에서 이 영화는 청소년 불가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영화를 연출 그리고 각색과 음악까지 맡은 분이 마이크 피기스 감독님이십니다. 밴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락 밴드, 뭐 블루스 밴드 여기서 기타랑 뭐 트럼펫 이런 것도 연주하시고 그러다가 이쪽 영화 연출로 전향하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 영화들 중에서 뭐 음악을 자주 맡으셨다고 해요. 음악 감독까지. 이 영화도 보면은 이제 좋은 재즈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조금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BGM도 깔리고 좀 그런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동명소설이고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존 오브라이언 작가가 썼습니다. 함께 영화 그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음악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그 스팅의 My One and Only Love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 곡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희 블로그 쪽에도 제가 유튜브에 있던데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OST가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는데 존재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영화에 감흥을 느끼시려는 분들 OST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후보 4개 부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관에 그쳤지만 각색과 감독, 남우주연, 여우주연 이렇게 4가지 상을 타기 위한 후보에 올라갔었는데 하나도 타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브레이브하트가 개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브하트가 꽤 주요한 부문의 상을 가져갔고 뭐 데드맨 워킹도 상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쉽게도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아카데미에서는 상을 못 탔지만 골든글러브에서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남우주연상을 탔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시고요. 이분이 이후에는 이제 액션 배우, 액션 스타 뭐 이런 쪽으로 나가시다가 요즘에는 진짜 뭐 얼토당토한 그런 영화들의
나오시더라고요. 기독교 영화에도 하나 나오셨는데, 그 슈거에 관련된, 네, 종말론, 말세론에 보면 이 슈거 관련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 관련된 영화도 좀 나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시네요. 아,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눈빛, 표정, 몸짓, 걸음걸이, 감정.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하셨을까?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아카데미가, 왜 상을 안 줬을까 싶네요. 그 밖에도 뉴욕 비평가 협회에서 남우주연상 작품상을 타기도 했고, 또 LA 비평가 협회에서도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작품상 이렇게 4관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출연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인상적인 장면을 언급하겠지만, 뭐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다 인상적이고, 그중에서 이 니콜라스 케이지 연기는 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 매춘부 역을 맡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슈 배우님이시고요. 최근에는 그레이하운드라고 해상전투? 해전을 다룬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잠깐 나오시죠? 그리고 그 밖에 피라냐라는 작품에서 나오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작으로는. 그 다음에 영화 초반에 보면은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술집에서 추파를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상대 여성으로 발레리아 골리노? 이 분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이분을 어느 다른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상당한 미인이시고요. 네, 제 기준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86년도에 이제 사랑 이야기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분이시고요. 이 영화에서는 그 테리 역으로 나오십니다. 이름이 부여된 조연으로 나오죠. 그 밖에도 이제 얼굴 보시면 아실 만한 배우들이 몇명 나오기도 합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 하겠고요. 제가 원래 이 멜로물, 이런 로맨스물 이런 거좀 약하거든요. 감흥을 잘못 느끼고 또이 방송편을 잘 꾸미질 못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었나요? 뭐 그런 영화들. 그 밖에도 사랑 영화를 제가 몇개 했었나요? 녹음을. 그런 것들 다 들어보시면 좀 많이 어색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영화 밀양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랑이라는 걸로 그 남녀 주인공의 그런 걸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의 패스했을걸요, 그거를. 여하튼 이 영화 한번 스토리 읽어보죠.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자, 포털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리우드의 극작가,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작가였죠.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뭐 가족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자 주인공 매춘부 말고 다른 매춘부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가족이 떠난 뒤에 내가 알코올에 의지하게 됐는지, 내가 알코올에 의지를 해서 가족이 떠난 것인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자주 섞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도 그 매춘부 여성이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손가락을 빱니다. 굉장히 야한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이제 몇컷 뒤에, 그렇게 손가락을 빤 이유를 알게 되죠. 그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이제 빼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여하튼 계속 읽어보죠. 하여튼 뭐 남자 주인공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좋아하는 술을 실컷 마시다 죽어버릴 것을 결심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잘리고,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 이런 거다 태워버리고, 가족 사진까지 마지막으로 태워버리고, 자신의 앞날이 없음을 직감을 하고, 라스베가스 가장 화려한 곳에 가서 즐기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향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여자 주인공 세라를 만납니다. 우연하게 차로 한번 칠 뻔하죠. 여자 주인공이 손가락 욕을 좀 하고 아마 그 장면 뒤에 이제 여자 주인공의 사연을 좀 설명해 주는 배경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장면 넘어갈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주한테 잡혀 있습니다. 매춘 일로 번 돈을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포주한테 상납하게 되죠. 이제 그런 와중에 남자 주인공하고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거기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이 삶을 포기한 탓인지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것 대신에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건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정말로 속에 있는 얘기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끝으로 이 여성의 몸을 거의 다을락말락하게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여성을 단순하게 어떤 매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험하게 다루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애정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영화 후반에 더 가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등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면서 이제 엉덩이에 있는 흉터까지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그래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리고 카메라도 그거를 좀 일부러 비춰줍니다. 손가락 끝으로 다을락말락하게 어루만지는 쓰다듬는 그런 장면 나오게 되죠. 여하튼 간에 그런 좀 묘한 감정을 여자 주인공도 느끼게 되고 나중에 이제 포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다시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저녁 식사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그럼에도 이 둘의 지금 상황은 사라지지 않죠.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그것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 술을 그만 먹으라는 얘기를 결코 하면 안 된다. 결코, 결코, 결코 하면 안 된다. 아주 강조를 하죠. 그런 말은 이 남자의 현재로서는 삶의 목표, 어떤 삶의 목적,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술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살기 위해서 술을 먹고. 네. 그리고 이 여성 주인공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매출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한테도 이해를 구하죠.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사귀게 되었지만 계속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자 남자 주인공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들면 둘의 관계가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영역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이 정도의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제3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건들면 안 되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겠습니다. 네, 스토리를 너무 길게 소개를 했네요. 전체적인 평가는 저는 영화 재밌게 봤고요. 왜 많은 분들이 영화를 추천해 주시고 또 좋게 평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사가 좀 약해요. 이야기가 이렇게 고조되면서 뭐 감정도 같이 고조되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이 둘의 사랑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그게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같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오고 이런 경우. 이제 그런 것을 이 영화는 현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캐릭터 자체가 그것을 이미 관객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둘 사이도 영화 속에서 이미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주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그런 연민하는 혹은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계속 좀 반복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행복했다가 갑자기 불행해지는, 갑자기 고통을 겪는, 막 서로 막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이 남자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보이면서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반복적으로 증폭시키려고 했지, 이야기 자체가 기승전결을 따라서 고조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연성이 좀 깨지는, 조금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싶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멜로물에서는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뭐 아주 색다른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와 감정선이 서로 얽히면서 고조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감각적인 장면, 그리고 음악으로 좀 때우려고 하고, 뭔가 좀 감각적으로 보이려고 막 연출을 막 애써서 하는데, 아, 그게 뭐 그다지 뭐 저는 좀 그랬고요. 이야기가 약한 걸좀 그런 걸로 좀 때우려고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 남녀 주인공의 그 진하고 깊은 그 감정선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관객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관객도 그 안에 직접 들어간 것 같은 감흥을 느끼게 되죠. 어떤 분들은 영화 보면서 좀 지루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 구조가 좀 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매춘부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하시고,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새드 엔딩으로 갈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보신 분이라면 좀더그 감정선에 몰입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의 깊이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어처구니없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두 캐릭터는 어쩔 수 없이 파국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갱생, 뭐 개과천선이라 해야 될까요? 이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알코올 중독을 고친다. 혹은 나를 끊임없이 보듬어주는 남성을 만나서 매춘 일을 그만두게 된다. 그런데 그게 고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고쳐서도 안 된다고 영화가 말하고 있다면, 그 안에 그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들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정말 새드엔딩이죠. 비극입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를 우리 관객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그 감정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제 여자 주인공이 결말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사랑했고, 이 남자도 매춘부의 그 모습을 뭐 갱생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그 매춘 일을 하는 여성을 사랑했다. 이제 우린 그런 사이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각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로망이 있죠.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는 그런 사랑. 뭐 백만탄 왕자처럼 혹은 뭐 우렁각시처럼 그런 로망이 각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영화 속에서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선물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술을 담을 수 있는 힙 플라스크라고 하네요. 이제 휴대용 물통 뭐 그런 거죠. 거기다 술을 담아서 다니는 건데, 이제 그것을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선물해 줍니다.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 너는 계속 술을 먹어. 뭐 그런 거죠. 너가 술 먹기 좋아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휴대용 술통을 너에게 줄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이 남자 주인공이 좋아합니다. 감격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이두 주인공이 보여주지만,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살짝 그것이 균열이 갑니다, 사실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귀걸이를 선물해 줍니다. 귀걸이를 선물해 주면서 뭐 술김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 농담으로 했는지, 네가 다른 남자와 매춘 일을 할때이 귀걸이의 감촉을 더잘 느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얼굴 보면서 선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 주인공이 그게 상처가 되죠. 남자 주인공 그 마음속에는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그리고 여자 주인공도 영화 거의 결말부쯤에 가서 남자 주인공에게 너무 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해지고 고통에 떨고 이 남자 주인공이 점점 피폐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병원에 가자. 의사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둘이 사귀기로 할때이 남자 주인공이 결코 술을 그만 마시라고 나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게 되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점점 아파하는 그걸 자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병원에 갑시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영화 속에서 상대방의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고쳤으면 하는 그런 언행이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체 좀 사람을 항상 수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수양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면도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것만이 사랑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저것도 하나의 사랑의 형태인 거는 맞지만,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 사랑할 때, 분명 그런 면도 필요하죠. 하지만, 다른 형태의 사랑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랑을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또 그것을 요구했을 때, 어떤 경우에 저는 그게 무례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해야 하는가, 라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 영화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지만, 사랑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다른 형태의 사랑을 볼수 있는데요. 한국 영화입니다. 너는 내 운명 같은 경우도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일방적인 헌신 이런 걸로 그 여성 주인공을 품죠. 또 거기에 감화해서 여성 주인공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황정민 씨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행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임수정 씨가 여성 캐릭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남자 주인공이 방탕하게 살다가 병에 걸려서 어떤 요양소, 뭐 운동원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임수정 씨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아주 착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면서 이 둘의 사이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보자면 영화는 어떤 갱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좀 있죠.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탕한 생활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둘을 같이 끌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운명에서도 그 전도연 씨가 과거와의 연을 끊어야만 남자 주인공의 그 사랑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사랑의 형태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국 영화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도 로맨스 영화죠. 거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넌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뭐 이런 대사죠.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에서 나온 그 사랑 형태와는 좀 다른 것이죠.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도 있는데 거기서도 유명한 대사죠. You complete me. 넌 나를 채워줘?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넌날 완성시켜줘? 뭐 이런 식의 대사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에서 나온 대사, 우리는 서로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라는 대사도 사랑의 한 형태이고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다루면서
이런 내용으로 녹음을 해야 될까요, 제가? 네, 별로 할 말이 없. 로맨스물에 굉장히 약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녹음 분량을 채울 수가 없네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메마른 사람 같네요, 제가. 자,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영화가 이야기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이런 이미지라든가 장면 장면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렸고요. 또 배우들의 아주 좋은 연기를 특히 니콜라스 케이지의 좋은 연기가 보이기 때문이죠. 영화 초반에 이제 회사에서 잘릴 때그 회사 상사가 부릅니다. 회사 상사를 만날 때그 장면이 있는데 처음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겁에 질렸고 미안하고 이런 표정이 감정이 너무 잘 살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회사 상사가 당신을 부른다 라고 했을 때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감정의 기복이 갑자기 생기면은 막 술이 땡기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 말을 전해준 여성 동료와 이제 춤추는 시늉을 하는데 거기서 보이는 그 여성 동료의 표정,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그런 표정이죠. 분명히 옛날에는 훌륭한 극작가였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표정,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캐릭터들의 감정, 표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영화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영장 속에서 수영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어요. 술병을 든 채로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술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여자 주인공이 다시 그 안에 들어오자 이제 거기서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것 같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는 거잖아요. 알코올을 먹는 거고.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고.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둘이 뭐 요양 겸 잠깐 휴식을 가질 겸 이제 사막 가운데 있는 호텔 혹은 모텔 그런 데로 갑니다. 이제 거기서 서로 성애 씬을 찍습니다. 야외에서. 근데 그 장면이 영화 초반에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은행에서 술 먹고 녹음기를 들고 무슨 대사를 막 혼자 해요. 그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대사가 그대로 이 사막 모텔 씬에서 이 성애 씬에서 구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술을 자기 몸에 붓고 그걸 뭐 핥아먹고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대로 그 성애 씬으로 구현되거든요.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긴 했네요. 결말물쯤에 이제 남자 주인공과 헤어진 이 여자 주인공이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경비한테 제지당합니다. 그러자 그 경비한테 침을 뱉고 여자 주인공이 나가게 되는데 그침 뱉는 장면도 굉장히 좀 통쾌했는데 그런데 침 범벅이 된그 남자 경비가 묘하게 웃어요. 저그 장면이 더 재밌었습니다. 저게 무슨 감정일까? 이런 호기심도 좀 들고. 재밌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엔딩쯤 돼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숨을 거둡니다. 죽게 돼요. 그럴 때 아주 힘겹게 눈을 딱 떠요. 잠에서 깨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맺고 여자 주인공이 자기 배 위에 엎드려서 자고 있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눈으로 봅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서 안도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이 여자 주인공을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을 나누고, 내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 내 곁에 이렇게 있다는 것.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카메라 쪽을 향해서 숨을 한번 크게 내뱉고, 동공이 풀린 채 죽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뭐, 사람이 죽으면 뭐, 영혼의 무게가 빠져나간다. 그런, 숨을 한번 크게 내뱉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남자 주인공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그 묘한 감정을 잘 살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꽤 힘든 그 연기였을 텐데. You want my help? I see you. You're my angel. I'm right here. I'm right here. 네, 이 영화를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감상, 감흥 이런 것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처럼 상대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상대의 내면 속에 내가 건들면 안 되는 부분. 왜냐면 또 연인끼리 싸울 때 일부러 그런 부분을 건들기도 하잖아요. 상대방을 약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충분히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이랄까? 내가 이 사람과 더 깊은 사랑, 오랜 시간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나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도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이두 가지 모습들을 좀 균형감 있게 잡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메마르게 방송편을 꾸렸는데요. 굉장히 아쉽네요. 제가 확실히 이 로맨스물은 약하네요.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쪽에 그 OST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뭐 스팅의 곡을 청취하셔도 되고 그때 느꼈던 그 감흥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죠. 이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는 이제 추석이 되기 전이나 혹은 추석이 지난 후일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면서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는, 사랑 영화를 몇 개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위플래시가 재개봉한다고 하죠. 저도 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 영화를 한번 녹음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 시리즈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랑 영화 있으면은 댓글로 혹은 뭐 이메일도 좋고요. 저희 이메일 주소 스멜스멜스죠. 블로그 주소랑 똑같습니다. 다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 블로그 모두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영화 결말부에 가면 이 둘이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이 남자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성 매춘부를 집에 끌고 오잖아요. 그거를 이 여자 주인공이 목도하게 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헤어지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여성도 좀 험한 일을 당하고 또이 남성도 결국에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힘겹게 숨을 이어가고 있는 남성 주인공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 주인공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도움이 필요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뭐, 병원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남자 주인공이 거절하죠. 그냥 당신을 보고 싶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 이말 해놓고 좀 뭔가 상념에 빠지네요.
여러분 혹시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죽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 혹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그 사람을 아껴주시고 또뭐 안부도 물어보고 사랑해 주시고 살뜰하게 대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네, 이두 캐릭터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결국 뭐 예정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파국을 맞이하게 됐죠. 우리는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삶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깊은 사랑, 진정성 있는 사랑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